이 도시의 변화는 우리 가족의 운명을 끊임없이 바꾸어 놓았다. 강남은 더 이상 우리 가족이 속할 수 없는 곳이다. 하지만 부모님은 강남에 살기를 계속 고집하고 있다. 어머만 칭찬인데 뭘 찍냐. 부러워. 처음에 걱정 안 했어? 서울 올라왔을 때? 걱정이 안 됐어, 엄마는. 왜? 뭐 하면 된다는 항상 자오미 형이 그래. 뭐 하면 된다. 차라리 따로 사 짓는 게 안 낫겠나. 건물은 무슨 돈으로 짓 겁니까? 욕심부리다 얘기 때문에 욕심부리면 안 돼. 제작비 받은 걸로 투자를 하라고? 100만 하면 되지. 땅 사지 말고 내 학비나 내주세요. 계약은 뭡니까? 돈이 들어온다고. 왜 저러냐, 저 인간들은.